59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그 59페이지 1번부터 12번까지 12호까지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개공 등 개업공개사를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는 사유입니다. 이 12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날 때까지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됩니다. 1호가 미성년자입니다. 예, 미성년자 만 19세죠. 만 19세.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이를 잡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도, 부모 동의 받아도 취직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혼인해도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24시간 편의점에 알바는 할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받으면. 근데 중개사무소에 보조원으로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 동의 받아도. 그 이유가 왜냐하면 민법에서 이런 제한능력자 제도는 이런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고, 즉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고, 우리 중개사무소에 미성년자를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다. 미성년자에서 벗어나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있습니다. 이게 다 민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민법 총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법원의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는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벗어난다. X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을 이게 2018년도에 4월 달에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됐고요. 민법에서는 5년 전에 2013년도에 금치산자에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금치산자,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오히려 한자를 알면 이해하기는 더 쉽죠. 금치산자라는 말을 뭐냐면 금지한다.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재산을 다스리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자이 뜻입니다. 근데 완치금은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행위는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치산자, 지금은 피성년 후견인이라도 식당에서 식사하고 밥값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법률행위만 못합니다. 근데 옛날에 금치산자인 경우는 아예 밥 먹고 취소해버리면, 법정 대리인 와서 취소해버리면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밥 먹다가 남겨놓고 오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라도 완전히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한정치산자라는 건 한정적으로 금지된다는 뜻이죠. 근데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말뜻은 뭐예요? 후견인이라는 말뜻은 이게 한자를 알면, 이게 민법이기 때문에 지금 한자를 써보면 후견인이라는 말은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 이 뜻이잖아요. 후견인, 비후자 바라볼 견자 사람인.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 이 말은 의역을 하면은 보살펴 주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년으로서 보살펴 주는 사람을 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피는 성년으로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 당해야 되는 사람을 피라는 말을 쓰죠.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그래서 성년으로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뜻이고, 이거는 한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뜻입니다. 완전히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럼 쉽게 말하면 이거는 오락가락 하는 사람, 치매 환자 이런 분들이
비한정후견인이고요. 완전 심신이 상실한 자 이런 거 완전 쉽게 말하면 미친 사람 이런 사람은 비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이 나갔다고 무조건 비성년후견인이 되는 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심판이 있어야만 비성년후견인이 되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60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61페이지 맨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니까 비성년후견인이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고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받지 않은 자를 말하는데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있는지 이거는 뭐 시험에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피한정후견인도 우리 61페이지 위에서 한 여섯 번째 줄 동그라미 3번에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 적어놨죠. 역시 그것도 디귿에 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해도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의 한정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예, 심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호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시험에 나오는데 미성년자는 나이를 먹어야 된다. 부모 동의 받으면 된다. 혼인하면 된다. X.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법원으로부터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난다.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 받아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파산 선고 를 받은 자입니다. 이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인데 파산 선고 받은 자는 법원의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법원의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파산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하면 X입니다. 빚 다 갚았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법원의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려면. 자, 이제 네 번째는 또 형법인데 지금 1번 1호 2호는 민법이고요. 3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고요. 4호는 이제 형법인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냐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입니다. 3년 미경과자.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하면 뭐 이런 게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형법이니까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합니다. 사형은 논할 필요가 없고 죽이는 거니까 징역하고 금고의 차이점은 징역은 정력에 복무케 하는 거, 즉 일을 시키는 게 징역이고요. 일을 시키지 않는 게 금고형이죠. 예, 그래서 이 일을 시키고 안 시키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확신범, 사상범, 비파렴치범인 경우 금고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금고 이상형이라는 건 이 세 가지를 말하고요. 3년 미경과자인데 첫 번째 집행 종료가 있고요. 집행 종료. 그 다음에 집행 면제가 있는데 집행 종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기 석방이 되어도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중개사무소에 가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사회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까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 한번 갔다 오면 3년 동안 취직도 안 돼요. 중개보조원으로. 그래서 중개보조원으로 취직도 안 되니까 다른 데 취직하기도 힘들겠죠. 교도소 갔다 오면. 그래서 어디 취직을 못하니까 다시 재지어가지고 잡혀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도소 가면 밥은 공짜로 주니까. 예? 예. 그래요.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취직이 안 돼요. 일용직 작급 노동자밖에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여러분들도 교도소 안 가도록. 한번 갔다면 인생 끝이에요. 보조원도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만기석방은 3년 지나야 되고요. 가석방은 교도소는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사는 데가 교도소고요. 구치소는 미결수들이 있는 데가 구치소입니다. 재순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구치소에 있죠. 아직까지 교도소에 안 갔고요. 옛날에는 형무소라고 불렀다가 지금 교도소라고 불러요. 형무소는 그 보복을 의미하는 뜻이고요. 교도소는 좋은 말이잖아요. 가르칠 교자, 도덕을 가르친 곳이 교도소잖아요. 교 가르칠 교자, 교도소, 도덕을 가르치는 장소. 근데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죄짓는 것만 가르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 재소자들이 오히려 교도소 갔다 오면 도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절도하는 거 이런 거 범죄만 배워가지고 나오는 경우 많죠. 자, 가석방은 가짜석방이에요. 가짜석방, 완전석방이 아니고 가석방이기 때문에 남은 잔여 형기에다가 3년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뭐 무슨 법이든 3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된 자나 1년 만에 가석방된 자나 남은 잔여 형기 2년 플러스 3년 지나야 되니까 결국 선고받은 날로부터는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똑같습니다. 가석방이나 만기석방이나. 지금 뉴스에 보니까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구속된 지 6개월 넘은 분들 가석방하겠다 이런 말 나오죠. 왜냐하면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은 채워야 돼요. 그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1년 6개월 선고받았거든요. 실제 군대 가도 거의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20개월 정도밖에 근무 안 하니까 그거보다 조금 교도소 조금 더 낮게 선고해요. 그 3분의 1만 채우면 가석방 될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석방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법원에서 그 양심적 병역 거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가석방을 하는 거예요. 가석방 되어도 남은 잔여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석방이나 만기석방이나 모두 선고받은 날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같다. 시험에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옵니다. 가석방되면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안 됩니다. 가짜석방, 완전한 석방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잔여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행면제가 있습니다. 집행면제. 이제 이런 법을 좀 알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뉴스를 보면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집행면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특별사면 되어도 3년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 시효 완성. 이런 게 있는데, 대통령이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할수 있죠? 그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됩니다. 다 3년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률 변경은 지금 제가 어릴 때는 혼인빙자 간음죄, 간통죄, 이런 거, 간통죄는 폐지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만약에 간통죄로 구속이 돼 있다가 간통죄가 폐지되면 석방됩니다. 그래도 3년 지나야 됩니다. 형의 시효 완성도 3년 지나야 됩니다. 시효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나타난 효력이 시효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점유취득 시효가 20년, 등기부 취득 시효가 10년 이런 게 있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재산이나 또는 부모님 재산이 있으면 한번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거좀 떼보는 게 좋겠죠. 어떤 분이 인터넷에 그런 걸 올려놨더라고. 이 공부하고 나서 한번 떼보니까 시골에 엄마가 땅이 있다고 했는데 보니까 벌써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가지고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잘 여러분들 부동산 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시골에 있는 거 이런 거 공부하고 불일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제가 아는 분들 시골에 이제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나오면서 논밭 그냥 시골 사람들한테 공짜로 농사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20년 지나니까 전부 다 소송 들어오는 게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넘겨달라고 다 패소했어요. 다 뺏겼어요 소유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뭐 쌀이나 이런 걸 받은 거 근거가 없잖아요. 받았다는 증거가 없죠. 그럼 임대차 계약서라도 있든지 계약서도 없지. 그리고 뭐 받았다는 거 차임을 받았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뺏겨요. 그런 거 많아요. 실제로 법은 진실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판사는 오직 증거만 볼 뿐이에요. 지금 뭐 B 그 가수 B B의 부모가 뭐 몇십 년 전에 30년 전인가 뭐 돈 안 갚았다고 지금 인터넷에 올린 거 있더라고요. 그럼 증거 없으면 잘못하면 이제 역으로 당할 수도 있어요.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역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실제 빌려줬다 하더라도 아무런 차용증이라든가 이런 거 근거 없이 올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면 법이라는 원래 법이라는 것은 법 한자로 한자가 표의 문자잖아요. 물 숫자 삼 숫자잖아요. 이게 물 숫자 갈 것자 물 흘러가듯이 순리대로 하는 게 법인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통치 이데올로기입니다. 법이라는 게 반드시 진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을 만드는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다수당 다수결로 처리하잖아요. 그럼 자기 당에 유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꼭 진리에 부합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공부하면 나한테 유리한 증거는 수집하고 나한테 불리한 증거는 없애는 연습을 해야 돼요. 법을 공부했다면. 자, 그래서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되는데요.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특별이라는 말이 좋은 것 같지만 여기서는 일반 사면이 좋은 거죠.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나는데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된다. 그 다음에 법률 변경인데 법률 변경 3년 지나야 된다 했죠. 간통죄, 혼인빙자, 간음죄 이런 거 폐지가 되었다면. 자, 그 다음에 형의 시효 완성.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아예 이건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전부터 공소시효, 형의 시효하고 다른데 형의 시효라는 건 뭐냐면 확정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나서 집행을 못한 경우고요. 이런 경우는 시효가 완성돼도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데 공소시효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공소라는 건 뭐예요? 재판에 회부하는 걸 공소라고 합니다. 기소하고 비슷한 말인데 그래서 공소 제기, 기소, 재판에 회부하기 전에 재짓고 도망다니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처벌 안 하죠. 그래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옛날에 15년이었어요. 옛날에는 살인죄라도 15년만 안 잡히면 처벌 안 받았어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결격사유 아니라고 처벌도 안 받기 때문에. 그런데 살인죄가 그 뒤에 25년으로 바뀌었다가요 지금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살인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없어졌습니다. 공소시효가 그래서 보면 참 판례들을 보면 웃기는데 공소시효 하루 남겨놓고 잡힌 사람하고 처음에 자수하는 사람하고 누구를 무겁게 처벌하겠어요? 현실은 자수한 사람 무겁게 처벌합니다. 자수해도 처벌합니다. 양형에 참작할 뿐이고요. 그런데 공소시효 하루 남기고 잡힌 사람은 하루만 더 버텼으면 처벌 안 받을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가볍게 처벌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죄 지으면 도망가야 돼요? 자수해야 돼요? 죄 안 지어야 되겠죠. 네.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는데 공소시효는 아예 처음부터 공소시효 즉 공소 제기되고 있다 하더라도 즉 재판에 회부되고 있다 하더라도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결격 사유 아니죠. 즉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결격 사유 아닙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결격 사유예요. 아직 형이 확정 안 된 사람은 결격 사유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집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입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라는 게 있고 선고유예가 있고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유예. 유예를 한다는 말은 집행을 유예한다는 말은 집행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연기한다는 이야기죠. 유예한다는 말이. 자, 그래서 우리나라 거의 실형 중에 집행유예가 더 많습니다. 교도소 수감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도소 엄청나게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교도소가 좀 열악한 편이에요. 선진국에 비하면 미국 같은데 교도소는 거의 우리나라 호텔 수준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직접 감옥에는 안 가는 거예요. 집행을 유예하니까. 집행유예라는 거는 그 유예기간 중에 결격사유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1년에서 5년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피고는 징역 3년에 처한다. 주로 재벌 총수들 4년 차면 집행유예가 안 돼요. 4년은 3년만 가능해요. 그래서 재벌 총수들은 보통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많이 선고하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만 죄를 안 지으면 앞에 받았던 이 3년은 없어지는 거예요. 5년 안에 죄를 지으면 옛날에 받았던 3년하고 새로 지은 죄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이 단어는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형법이니까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집행유예가 뭔지, 선고유예가 뭔지, 기소유예가 뭔지. 선고유예는 판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선고를 유예하면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형법 6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판사가 피고는 징역 1년에 해당되나 그 선고를 유예한다 하면 2년만 지나면 그 1년은 없어지는 거예요. 결격사유 아닙니다. 이거는. 뭐 선고유예 받는 판례를 제가 봤는데 옛날에 최연희 의원, 최연희 즉 강원도 동해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분 그 동아일보 여기자 성추행한 혐의로 선고유예 받았어요. 그 어떻게 했냐면 재판 받기 전에 그 이사는 판사 출신이니까 여기자한테 가서 자기가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자기 딸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인간적으로 사과드리라고 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전달하러 왔다 사과드리러 이렇게 하니까 그 여기자도 나도 인간적으로는 용서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녹음해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인간적으로 용서했다 하면 법적으로도 용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선고를 유예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는 성추행 그렇게 무겁게 처벌 안 했잖아요. 지금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서 좀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죠. 어쨌든 선고 유예됐어요. 그럼 녹음하면 돼요 안 돼요? 상대방 동의 안 받고 됩니다. 녹음해도. 내가 대화자로 참석하는 걸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최근에 법을 그래서 알아야 돼. 최근에 재미난 사례가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근데 여자가 남편 전화 몰래 도청해가지고 바람 핀 거 옛날 간통죄 없어지기 전에 해가지고 간통죄로 고소했어요. 다른 여자하고 바람 피우는 거. 그러니까 남편이 막 고소했어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여자 구속되고 남자는 무혐의 처분 받았어요. 왜?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 제3자 대화를 녹음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직접 바람 피운 상간녀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우리 남편하고 바람 피웠냐 이렇게 하면 그런 건 녹음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여자분이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절대 안 피웠습니다. 싹싹 빌어요? 안 빌어요? 안 빌죠. 요즘 네가 얼마나 잘못하면 나한테 자꾸 오겠냐. 나도 귀찮아 죽겠다. 똑바로 해라 니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건 녹음해가지고 제출하면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제3자 통화만 녹음하면 불법입니다. 근데 내가 대화자로 참석하는 건 녹음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선고유예라는 것, 결론은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고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뭐냐면 검사가 아예 재판에 안 넘기고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게 기소유예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판사 출신 변호사가 수임료가 높을까요? 검사 출신이 높을까요? 검사 출신이 보통 더 비싸요, 수임료가. 제가 지금 김경수 검사가 제가 그 고향 선배인데, 김경수, 옛날 경상남도 도지사도 김경수죠. 경상남도 도지사를 변호한 변호사도 김경수예요. 중수부장, 옛날 중수부장도 하고 이랬는데 검사 출신이 훨씬 비싸요. 왜냐하면 검사 출신은 그냥 변호사로 선임됐다는 것만 알아두고 후배들이 아예 재판에 안 넘기고 기소유예해버리면 판사가 재판을 못하잖아요.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아니면.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냥 전화해가지고 후배한테 나 처음 개업회가 처음 맡았다 이렇게 하면 잘 봐달라 이런 말 안 해도 예 알겠습니다 선배님 하고 그냥 전관예우를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냥 알아서 아예 재판에 안 넘겨버린다고요. 근데 판사 출신은 이미 재판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공개 재판을 해야 되니까 완전히 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사가 우리나라에서 처벌하고 안 하고는 검사존에 달려 있어요. 그 보통 보면 똑같은 국회의원이 잘못해도 여당 국회의원들은 의원직 박탈 안 되고 야당은 박탈되고 이런 게 많아요. 그 이유는 검사가 야당 출신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옛날에 그랬다는 이야기. 옛날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옛날 정권에서는 보면 그 검사 마음이라는 이야기의 결론은 처벌하고 안 하고가 검사가 아예 재판에 회부 안 하는 걸 이게 기소 저도 뭐 소송을 민사소송 형사소송 딱 한 번씩은 해봤는데요. 만약 형사 제가 고소도 해봤는데 돈 떼어가지고 사기죄로 그 사기죄는 거의 80%가 재판에 안 넘겨요. 기소 안 해요. 사기 우리가 동네말로 사기라고 해도 기망행위 속여가지고 재산적 이득을 취득해야 사기가 되거든요. 돈 빌려준 거 이거는 거의 사기가 잘 안 되더라고. 돈 빌려주고 못 받았다 하더라도 이자 한 몇 번 줘버리면 사기가 아니에요. 처음에 이자 잘 준다고 사기꾼들은 그럼 사기가 돼요 안 돼요? 이자 잘 주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주는 다음에 줄게 하면 사기 아니에요. 처음부터 안 주려고 속인 게 사기죠. 그 기소를 잘 안 해요 검사선에서. 근데 기소를 안 하면 또 이제 민원이 그 고소한 사람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기소를 해가지고 만약에 무죄 선고가 많이 나오면 그 검사 인사 고가에 반영돼 진급 못 해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공판 검사하고 수사 검사가 다르더라고요. 대부분 사건은 수사 검사는 좀 고참들이 하고 공판 검사는 그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들은 좀 초보자들이 많아요. 공판 검사라고 그래요. 달라요. 달라요. 수사했던 검사하고 공판 검사하고. 자, 어쨌든 기소 유예되면 재판에 회부를 안 하면 이거는 아예 결격 사유가 아니다. 기소 유예 이거는 거의 뭐 전과 기록도 안 남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딸이 기소 유예 처분 받았어요. 중학교 다닐 때. 그 왜냐면 불법 음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자기 뭐 이게 블로그에 한 글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가 전화 왔더라고요. 150만 원 주면 합의해 주겠다. 합의 안 하면 고소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냥 고소하라고 했어요. 돈 150만 원 주고 합의 안 하겠다 했더니 고소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았는데 기소유예 처분 받았어요. 묻는 거 보니까 처벌 안 될 거 알겠더라고요. 그 불법인 줄 알고 올렸냐. 중학생이 뭐 불법인 줄 알았겠어요. 몰랐습니다. 돈 받고 올렸냐. 아닙니다. 돈 안 받고 올렸습니다. 지금은 삭제했냐. 삭제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 먼저 조사하기 전에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해요. 그럼 다 녹음이 되잖아요. 녹화하기 전에 너 그 삭제했냐 안 했냐 안 했다니까 빨리 지금 삭제하고 조사받자 이러더라고요. 그럼 삭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삭제했냐 물론 삭제했다 이러니까 처벌 안 하려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기소 유예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런 거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기소 유예도 결격 사유 아니다. 결론은 집행유예 는 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 사유다. 아까도 말했지만 징역 3년에 처한다. 그러나 깊이 뉘우치고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하면 유예 기간인 5년 동안만 결격 사유라고요. 앞에 3년 동안 결격 사유가 아니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법 조문 순서대로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이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시험도 못 본다고 했죠. 12가지 결격 사유 중에서 유일하게 요거 하나만 시험도 못 보고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합니다. 자격 취소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가 42만 명이 있습니다. 이제 29회 시험 합격자까지 하면 42만 한 6천 명 되는데요.
어쨌든 이 42만 명의 공인중개사 중에서 1년에 자격 취소되는 사람 한 10명도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자격 취소되면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입니다. 3년 동안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고 자격증도 못 땁니다. 3년 동안 자격 취소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시험은 볼 수 있다.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 정지는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자격 정지라는 표현이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쓰는 표현이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정지되면 즉 6개월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거든요. 그럼 6개월 자격 정지 처분 받으면 다른 데 가서 그만두고 다른 데가 취직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쓰는 표현이다. 자격 정지되면 그 기간 동안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등록 취소되고 역시 3년 미경과자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등록 취소나 자격 취소는 거의 안 됩니다. 지금 뭐 불경기인데 무슨 뭐 등록 취소 자격 취소하냐 지금 막 적자다 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지금 그 소득세 신고한 걸 기준으로 보면 개업공개사 소득이 굉장히 낮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다 안 한다는 것보다도 비용을 다 빼잖아요. 보통 1억 벌어도 1억 벌었다고 신고 안 하거든요. 종합소득세는 비용 다 빼고 순수하게 남는 것만 신고하잖아요. 우리 각근세 근로소득세 각근세는 각종 근로소득세는 비용 안 빼고 실제 받은 월급으로 신고하잖아요. 근데 종합소득세는 비용 다 빼고 하죠. 그래서 1억 벌어도 실제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벌었다고 신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비용을 광고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 다 빼니까. 그래서 실제 뭐 개업공개사들이 지금 굉장히 소득이 낮은 걸로 나와 있어요. 통계는. 근데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높아요. 그럼 만약에 2천만 원, 1천만 원밖에 못 벌면 폐업해야죠. 왜 계속 하냐고요. 그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10만 명 넘는데 지금 개업공개사가 10만 명 중에서 상위 20%는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벌고요. 하위 15%는 폐업합니다. 월세 내는 것도 힘들어서. 극과 극이 다 모든 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상위 20%가 나머지 전부 다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요. 모든 직업이 다 그렇다고요. 그 일단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새 세상이 신세계가 열린다고 봐야 돼요. 아마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예요. 일단 자격 취득하고 봐야 돼요. 취득해도 물론 돈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또 젊은 분들은 자격증 취득하면 그 다른 데 취직하는 데 이런 거 굉장히 유리하다고요. 저도 지금 자산운용 전문인력이라고 했죠. 자산운용 전문인력. 아마 인터넷에 치보면 자산운용 전문인력 이게 되려면 리처 이런 거 설립하려면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거 설립하려면 자산운용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해야 돼요. 이 자산운용 전문인력이려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5년 이상 유경험자로서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자산운용 전문인력이라고 해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젊은 분들은. 그래서 자격 취득하면 또 뭐 꼭 취직을 안 하더라도 개업을 안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느끼고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이고요. 어제 합격자 발표했는데 어제 차 타고 가다 보니까 부인이 남편한테 자격증 나도 합격했다니까 남편 하는 소리가 그 개나 소나 다 따는 거 그거 뭐 그거 했다고 뭐 그렇게 큰 소리 치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우더라고. 당신도 한번 치봐라 그러면 개나 소나 다 되는 거 하고 싸우고 있던데 그 싸우지 말고 그냥 에 맞아요. 다 개나 소나 다 되니까 당신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두 달 학원비 해가지고 한번 다니보라고 하세요. 그래야 그리고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격정지라는 표현은 소속공개사에 대해서 쓰고요. 업무정지는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씁니다. 그 현실적으로는
자격 취소, 등록 취소는 거의 안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업무 정지 아니면 가태료 처분을 많이 받습니다. 업무 정지를 최고 많이 받습니다. 공개사법 위반으로. 업무 정지. 그 제가 아는 분도 지인 업무 정지 이거는 무조건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무조건 업무 정지는 당해요. 이거 민원 제기되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소속 공인중개사 제가 아는 지인은 서명 날인 안 했다고 개업공개사 업무 정지 처분 3개월 하겠다고 행정 처분 예고 통지서가 왔어요. 그래서 공무원한테 대한민국에 소속 공인중개사 근무하는데 한 명이라도 소속 공인중개사 서명 날인 하는 걸 받아오면 서명 날인 한 걸 보여주면 내 수긍하겠다. 다른 모든 개업공개사가 다 소속 공개사 서명 날인 안 하고 있는데 왜 나만 업무 정지 처분하냐 이렇게 하니까 공무원 하는 말이 민원이 들어와서 뜰 수 없다 이러더라고. 나도 민원 넣겠다 다른데 다 아는 사람 이러니까 아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꼭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하고 오히려 알려주더라고. 방법이 뭐냐면 알려주는 방법이 업무 정지 처분하기 전에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 소속 공개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 소속 공개사 이름으로 다시 등록을 해가지고 공동사무소 형태로 공동사무소가 되면 한 명 업무 정지 당해도 나머지는 업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라고 오히려 알려주는 거 알려줘. 다른 사람도 다 위반하는데 왜 나만 단속하냐 이렇게 하니까 그 민원 제기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 안 되도록 민원은 왜 제기돼요? 의뢰인이 개업공개사 너 때문에 손해봤다 이런 생각하면 민원 제기하죠. 그 민원 제기 안 되도록 좀 노력해야 돼. 현업에 나가시면 업무정지 6개월 받았으면 6개월 동안은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업무정지,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 임원하고 사원하고 같은 말입니다. 주식회사는 임원이고 한명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합니다. 사원이 어떤 자. 예, 법인 중개법인의 회사 그 업무정지 당할 때 업무정지 그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이 어떤 자, 임원 또는 사원이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임원이 어떤 자는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도 없고 개인 이름으로 개업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인은 회사를 법인이라고 하죠. 법적으로 사람, 일반적으로 회사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은 경우,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이 법이란 공인중개사법을 말합니다. 이 법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을 말하니까 공인중개사법이죠. 만약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이라고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럼 이 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받아도 결격 사유 아니죠? 이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보통 벌금 선고되면 300만 원 이하로 많이 선고됩니다. 300, 200 이렇게 많이 선고해요. 300만 원 이상 벌금. 옛날에 이 300만 원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벌금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건의를 했는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아야 자격이 상실되는데, 즉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는데 대통령직도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아야 돼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5만 원, 벌금은 5만 원 이상을 벌금이라고 하거든요. 5만 원 미만을 과료라고 그래요. 그래서 5만 원 벌금만 받아도 보조원이 될 수 없는데 우리 보조원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보다 더 고도의 도덕적 청렴성을 요한 이유가 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의했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300만 원으로 바꾼 거예요. 200만 원, 100만 원 받아도 결격사유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1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국회의원직 박탈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300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금액 없었어요. 5만 원만 받아도 결격 사유였다. 이 법에 의한 벌금입니다. 주로 이 법 대신에 도로교통법 시험 많이 나왔어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받으면 보조원을 취직도 못한다. X죠. 이 법 위반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1호에서 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금 11가지의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해당되면 그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단 2개월 이내에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원을 교체하면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거든요. 그 임원을 2개월 이내에 다른 임원으로 교체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개월. 2개월 이런 것도 제가 프린트에 다 정리해놨어요. 우리 그 프린트 지난주에 내드렸던 프린트 2개월이 38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2번에 있죠. 38번. 이 숫자 같은 거 나오면 지금 당장 암기할 수는 없고요. 그 자꾸 프린트 찾아서 밑줄 좀 치워보세요. 38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 해소해야 된다고 해소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결격사유는 31번 프린트 비교 프린트 31번에 보면 결격사유 지금 하고 있는 거 12가지 나와 있죠. 결격사유 10번까지 적어놨지만 거기 사실은 12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업무정지 자격정지 동그라미 7번에 같이 돼 있잖아요. 31번에 있죠. 등록 결격사유인데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개공 등. 즉 등록도 못하고 취직도 못한다고 했죠. 자 결격사유 효과를 보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결격사유 효과.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하기 전 즉 개업하기 전에는 개업 불가 그 다음에 고용 전후. 자 등록은 등록이라고 하죠. 등록을 하면 개업공개사입니다. 등록 전에는 등록 불가 개업 안 됩니다. 즉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개업할 수 없습니다. 교도소 갔다 오고 3년 안 지났으면 개업 안 됩니다. 이미 개업되어 있다면 절대적 취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 안 한다고 했죠? 2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고용 전에는 고용 불가, 고용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고용을 하고 나면 10일 이내에 고용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고용신고를 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관청에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교도소 갔다 왔는지 개인적으로 물어보기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직원 고용하면 고용신고하세요. 고용신고하면 거기서 교도소 갔다 와서 안 된다 이 사람 고용하면 알려주면 이게 등록관청에서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만두게 하기가 쉽겠죠. 우습잖아요. 교도소 갔다 와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근무하고 있으면. 실제 뭐 억울하게 가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근데 사회 인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고용 불가입니다. 근데 이미 고용돼 있다면 해고 사유입니다. 해고라는 말을 옛날에 썼는데 지금은 해고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고용관계 종료 사유입니다. 종료 사유. 왜 해고라고 했다가 바뀌었느냐 하면은 해고라고 하면 고용자 즉 사장 입장에서만 쓰는 표현이잖아요. 사장한테 왜 그만뒀냐 물으면 내가 잘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직원한테 왜 그만뒀냐 물으면 내가 더러워서 그만뒀다 이렇게 서로 말이 다르잖아요. 그럼 내가 자발적으로 그만뒀는데도 해고 당했다면 불합리하죠. 그래서 고용관계 종료라는 건 중립적인 단어잖아요. 잘렸을 수도 있지만 내가 싫어서 그만뒀을 수도 있으니까 고용관계 종료 사유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를 해야 된다. 2개월 이내에 고용관계를 종료하지 않는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 당합니다. 아까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사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라고 했죠? 2개월 이내 사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 2개월 이내 사유 해소하면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의 임원의 경우. 참 어려운데 이게 지금 공개사법에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즉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까지 했습니다. 65페이지 거기 4번에 보니까 결격사유 등의 조회라고 되어 있는데 교도소 갔다 왔는지 이런 거 신원조회, 본적지 신원조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69페이지 개업공개사의 고용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